왼쪽 스틱을 위로 하면 올라갑니다. 왼쪽 스틱을 위로. 우와. 방 올라갑니다. 반대로 하면 내려가겠죠? 왼쪽 스틱을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죠. 카메라를 돌리면은 저쪽으로 보고 싶으면 왼쪽 스틱을 좌측으로. 그러면은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보이겠죠?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예전에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요. 와, 우리 선생님 좋아요. 칭찬과 격려의 방법이 네, 굉장히 노련하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면은 저기 꼬마 친구들이 보이겠죠? 아 맞아요. 왼쪽으로 도시는 거죠? 지금? 네. 한강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올라가 볼게요. 카메라 조금 내려야 되는데. 카메라를 살짝만 내려볼까요? 여기 휠이 있어요. 보시면. 네. 맞아요. 우와. 카메라를 보실래요? 그러면 내려가죠. 지금 바닥을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위로. 위로 가려면은 왼쪽 스틱을 위로. 쭉. 좋아요. 한강까지. 한강을 보고 싶으면 카메라를 앞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카메라를 앞으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어디? 휠을 돌려보세요. 왼쪽으로요? 네. 아, 아니요, 반대쪽이네. 오른쪽으로? 그러면 앞이 보이죠? 네. 화면 한번 보시죠. 한강으로. 그러면은 더 쭉 올려볼게요. 한강까지 보이게. 조금 전에 카메라가 좌우로 돌았네. 밑으로 위아래로 돌았어요. 얘는 위아래로 돌았어요. 위아래. 아, 얘는 회전. 그럼 올려보세요. 그럼 한강 보이죠? 아, 이거예요? 네. 어우. 자. 한강 잘 보이게 우측으로 좀 돌려볼까요? 좌측 스틱을 우측으로. 좋아요. 그러면 다리도 보이죠? 네. 북한산 딱 보이네. 얘는 반경 얼마나 가야 돼요? 한 500에서 1km 정도 나가는데 주변에 개활질 기준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전파방위가 없을 때 기준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어우, 되게 산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 이게 진짜 그래서 뚝뚝 많이 끊기면은 걔들이 추락을 많이 해요. 전파방위. 안 보인다. 어디 갔니? 저쪽에 있구나. 딱 새 같구만. 지금 내려오고 계시네요. 와, 북한산 대교.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 것 같으면서도 또 위에서 보니까 이쁘네요. 아니 해가 안 나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해남은 이거 못하죠. 고생할 뻔했는데. 화면도 안 보일걸요? 네, 안 선글라스 주변인데 다행히 해가 안 나서 날씨 시원하고 그러는데.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제가 조종사보다 권한이 높아요. 어쩔 수 없이 저 드론 자체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일단 혼자서 멈춰요. 무조건 조종사가 어떻게 조정을 하든 지금 멈춰요. 장애물이라고 인식을 하면. 괜찮네. 근데 그게 신뢰도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몇 미터 정도 그거 되는 거예요? 15미터까지 인식을 해요. 전후방. 이게 내 드론이 재밌을 일이지. 이거 뭐 빌려서 골치 아프죠.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는 네, 뭐 또 있어서 어쩌다 한 번 소비 조장하는 거다 이거. 오늘 구매하러 오신 게 아니니까 놀러 오신 거니까 뭐. 아니 저게 있어서 동호회나 이렇게 들었어. 그래, 내가 뭐 관심 있어서 개인적으로 움직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건 이게 저렴하게 사는 게 300이에요? 원가가 300이에요. 신품가가. 중고로 사면 한 해줘요? 제가 할인은 못 해드리고 중고로 사면 조금 반값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아, 중고도 괜찮아요. 근데 중고는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아니 중고 많이 안 쓴 건 못 쓴 거. 맞아요. 많이 안 쓴 건지 쓴 건지. 왜냐면 많이 쓸 수가 없어 얘는 보니까. 맞아요. 저 2시간 이렇게 연달아 날리는 것도 이거 드론 사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어디 가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다 승인을 받아요. 받아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요. 오래 쓴 거를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연도 수만 따지는 왼쪽으로. 오른쪽 스틱을 왼쪽으로.
영어 학교를 조금만 더 가볼까요? 출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 배터리 출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 저 한 팩 충전하는데 4, 50분 정도 걸려요. 한 보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